안녕하세요. 아롬입니다. 오늘은 파버카스텔 48색 수채 색연필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테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네뮬라 190g짜리 종이 이용해서 테스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의 개수를 세서 그 칸의 사이즈에 맞게 미리 밑선을 그어서 만들 거고요. 오일 색연필이랑 수채 색연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이 묻었을 때그 색이 녹느냐, 녹지 않느냐의 차이인데요. 이 수채 색연필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붓에 물만 묻혀서 그 부분을 칠하게 되며 물감으로 그린 것처럼 색이 번지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터를 만들 때 색연필로 색을 칠하는 거, 그리고 색을 칠한 다음에 붓에 물을 묻혀서 물을 바른 거,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한 다음에 옆에 색연필의 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테스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채 색연필이랑 오일 색연필이랑 보통 쓸 때요, 그냥 색연필 활을 그려서 물을 묻히지 않고 이렇게 할 때에는 오일 색연필이 훨씬 더 색이 부드럽고 조금 더 풍부하게 그렇게 색이 표현이 됩니다. 이 수채 색연필은 색연필 심이 조금 더 딱딱하고 약간 부드럽지 못하게 색이 섞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을 묻혀서 섞어준 다음에 밑색을 물감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그 위에 색을 또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요번에 테스터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그림을 그리는 영상에서 그 사용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색연필을 색이 그라데이션 되게 빨주, 노초, 파남 뭐 이런 순서대로 미리 색연필을 정리해 두었고요. 이 색연필은 산지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쓴 색도 있는데 다쓴 색은 낯색으로 따로 구입해서 또 채워 놓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색연필은 없습니다. 원래 있던 색연필 색깔에 맞춰서 다쓴 색깔들 낯색을 따로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 리뷰했던 프리즈마 오일 색연필 같은 경우에도 낯색을 따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도 다쓴 색깔들은 따로 구입을 해서 색을 채워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색연필의 색 숫자가 잘 보이게 위로 오게 잘 정돈을 한 다음에 숫자 먼저 쭉 써주고요. 그러고 나서 색을 칠해서 테스터를 완성할 생각입니다. 얘는 수채 색연필이기 때문에 안에 붓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연필, 연필깎이, 지우개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그 색연필 악세사리 소개할 때 블렌더라고 해서 그 마카 모양의 색이 없는 거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색과 색을 부드럽게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채 색연필은 저 붓을 이용해서 물을 묻혀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붓이 들어있다는 점,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설 연휴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선 설 연휴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더 툴랩이라고 하는 그 메이크업 브러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그나순연이랑 복자 쓰는 그 캘리그라피 파운데이션 이용해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캘리그라피 쓰는 작업했고요. 그래서 그게 설 연휴에 맞춰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공개를 해도 된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곧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설 연휴에는 제가 아는 동생이 카페를 해요. 그런데 그 본가가 다른 지역이라서 제가 설 연휴에 설 당일과 그 전날, 전전날, 요 정도? 카페 알바를 제가 대신 해주기로 했어요. 대학생 때 카페 알바할 때는 진짜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하고 하기 싫고 메뉴도 재미없고 그냥 용돈벌이 하느라고 억지로 꾸역꾸역 했었는데요. 이게 그냥 재미삼아 돈 생각 안 하고 하니까 타이쿤 게임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메뉴 만들고 나면 손님들 반응도 궁금하고 이게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손님들 보면 나도 모르게 방긋방긋 웃음나고 매출 올라가는데 내 돈인 것 마냥 즐겁고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또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알바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캘리그라피 묵묵히 서있다 라는 전시가 있는데요. 제가 그 캘리그라피 전시 도록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일날 인사동에 있는 경인미술관 1관에서 전시를 시작을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전시를 하는데 전시 관람이 무료예요. 여러분들 거기 경인미술관 안에 예쁜 카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가서 캘리그라피 전시 한번 둘러보시고요. 거기 도록이랑 포스터 제가 디자인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주세요. 그 전시 준비가 조금 촉박하게 되는 바람에 제가 그 전시 도록을 설 연휴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인쇄가 넘어가는 바람에 설 연휴 때 디자인을 하고 그 PDF로 1차, 2차, 3차를 수정하면서 넘기면서 설 연휴 끝나자마자 이제 인디고라고 해서 그 진짜 인쇄를 하기 전에 가제본 책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색감이라던가 특히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도록은 이제 작품이 들어가는데 그 작품이 실제 작품과 가장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색감 보기 위해서 인디고 가제본 책 한번 뽑아 봤고요. 그거 보자마자 바로 다음날 실제 인쇄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녹음하고 있는 오늘 파일 이 넘긴 게 책이 다 인쇄가 완료가 돼서요. 20일 날 그 작품을 설치하는 날 그 도록들이 미술관으로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 연휴 조금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 당일까지랑 설 연휴까지 조금 바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안 보낸 건 아니고 설 연휴 다음 날 가족들이랑 시간을 하루 종일 온종일 즐겁게 보냈고요. 태어나서 두 번째로 볼링도 쳐보고 나름 재밌는 그런 설 연휴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 연휴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는 일한 기억이 가장 많아서 그렇긴 한데 일도 다 재밌게 해가지고 즐거웠습니다. 역시 회사 다닐 때 일하는 거하고는 많이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거랑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거랑 여러분들도 조금 더 즐겁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제발 다시 꼭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